야, 기가 막히게 입고 있다. 된장찌개. 어우. 야. 자, 냉삼집. 애기 재우고 잠깐 자기 노릇한테 맡기고 저희 와이프랑 냉삼 먹으러 왔습니다. 삼겹살. 오. 야, 밥 느낌. 오. 어, 삼겹삼인. 야. 반찬. 야. 야. 자, 선한 사장님들. 오늘도 애기 좀 재워놓고, 예. 자기 노래는 잠깐 봐주신다고 해가지고, 애기 엄마는 지금, 여기, 망고에 냉삼, 새벽 2시까지 하는 집 있어가지고, 제가 먹으러 왔습니다. 술은 저만 먹고, 애기 엄마가 술 안 먹고, 좀 운전해준다고 해가지고, 예. 원래 좀 대리 불러서 같이 한잔하자고 했는데, 술이 그렇게 오늘 좀 땡기지 않는다고 하네요. 예. 저도 일단 한잔. 자, 와서. 아우. 아유, 쏘네. 어, 미나리도 올려야지. 가운데. 그치. 미나리. 이렇게 올려 먹지 않아? 상대라고? 아, 그런가? 오. 대단한 거. 어? 아. 항상 그거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맨날 혼자 먹으니까. 아니, 와이프 언제 챙겨주냐. 사실 와이프 제가 알아서 다 먼저 식사 챙기고 해요, 여러분들. 익은 거, 가장 먼저 익은 거 와이프부터 먼저 딱 챙겨줘야지. 아. 야, 기가 막히게 익고 있다. 밥 하나만 주실래요? 공기, 예. 저희 삼겹살 뭐 이렇게 밥이랑 같이 좀 싸 먹는 거 좋아해 갖고. 좀 저는 살짝 익어도 되니까 이거 조금 와이프는 좀 꽉 익혀 먹거든요. 저는 살짝 익은 거 위주로 먼저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밥, 삼겹살, 고추, 마늘, 쌈장 이거면은 뭐 최강이지 뭐. 이건 미나리도 좀 넣어주고. 사사. 너무 맛있다. 아, 이거 먹어요, 뭐. 어, 냉사 오랜만에 먹은 것 같은데, 여보? 여보랑? 맛있지? 아, 사사. 와. 야, 후추소금. 후추소금만 살짝 묻혀갖고. 참 희한한 게 저는 과일 같은 것도 칼로 이렇게 안 자르고 바로 베어 먹거나 자, 이 사과 같은 거 딱 쪼개가지고 이거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빵 같은 것도 식빵도 딱 찢어 먹는 거 좋아하고. 희한한 게 냉삼만큼은 좀 크게 해가지고 자르는 게 아니 이렇게 얇게. 너무 또 얇으면 안 되고 딱 이 정도. 같은 고기인데 어떻게 이렇게 좀 약간 입에 들어갈 때 식감이 다른지 좀 신기해요 보면. 아, 아주. 가자. 야, 거기도 여보 한번 가고 싶다. 제주도. 옛날에 흑돼지. 거기 맛있지. 어, 그러니까 좀. 괜찮았는데. 어, 그러니까 요즘 뭐 제주도 비계 삼겹살 뭐라고 한번 좀 있었잖은데. 야, 그래도 좀 괜찮은 맛있는 고깃집이 많은데 그냥 함덕. 함덕, 함덕. 흑돼지 삼겹살. 흑돼지 삼겹살인데 요 이렇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김이 해준 거야? 여보? 소세지 먹어보라고 맛있다고. 맛있어서. 부부란 이런 거예요. 반 먹었는데도 맛있으면 이렇게 딱 배우자한테 주고 하는 게 부부입니다. 하나밖에 안 입었으니까. 개인적으로 이 맛은 수출 좀 안 됐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이 맛은 수출 좀 안 됐으면 좋겠어. 수출을 안 했으면 좋겠어. 아니, 수출 좀 안 됐으면 좋겠어. 아. 야, 지금 저희 이제 저희도 9월 초에 동탄으로 아예 이사를 오는데 벌써 지금 근처에 맛있는 냉삼집들 좀 많이 날아나왔고, 아, 참피경도 냉삼 진짜 좋아해갖고. 그형이랑 소주 한잔 할 때 진짜 냉삼 자주 먹거든. 제가 뭐 이제 일핑계 되고 그리고 좀 다니면서 이렇게 고기도 먹고 소주도 먹고 하는데 애견만 이렇게 해가 좀 사실 아직 애가 엄마만 찾아갖고 흔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소주 한잔 딱 하고 같이 가면 좋은데, 예. 하필 오늘 또 술이 안 땡긴다기보단 그냥 대립이 좀 아껴갖고 하자는 뭐 이제 그런 느낌 아닌가 싶어요. 아, 고개 다 끄덕거리시네. 그러니까 냉삼 1인 뭐 9,900원 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계셔. 근데 200g에다가 고기 상태가 지금 보니까 되게 좋아요. 어, 저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좀 보여집니다. 야, 그리고 제가 봐서는 삼겹살, 밥, 김치는 이거는, 야, 이거는 진짜 맛의 노벨상이 있다 그러면 그 노벨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진짜 그런 어마어마한 맛인 것 같아요. 아, 좋아서 참. 배불러? 아이고. 한 번 먹어야지, 그래도. 냉면 같은 거는. 한 번 먹어야지. 아, 그렇지. 볶음밥. 그렇지. 볶음밥 먹어야지. 배부르지만 볶음밥은 먹어야 된다. 이게 한국이죠. 아. 싸다. 볶음밥 먹어줘야죠. 어. 된장찌개 사서. 엔치가 맛있네. 어. 야. 야, 근데 여긴 진짜 버릴 게 없다. 이거 진짜 볶음밥도 맛있고, 어, 반찬도 맛있고. 혹시나 어, 우리 냉삼집 본점에서 혹시나 보시게 된다면 저 정말로 잘할 자신 있습니다. 혹시나 저는 항상 광고주와의 의리를 지키는 사람으로서 자, 보시죠. 테라라이트 의리 지키고 있잖아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막차로 와도 되고 1차로 와도 괜찮네. 야, 이거 어, 자기가 이 말한 거 처음인 것 같은데? 왜? 막차로 와도 되고 1차로 와도 된다. 응. 맞아.
카메라 종료하고 와이프랑 이제 데이트 아닌 것 같은 데이트 같은 데이트를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한 사장님들, 저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바이바이.